다 퇴퇴전인데요 여러분들. 아우 그냥 힘이 쫙 빠진다 그냥. 아우. 마지막 경기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와 알파고 지금 분노 상태거든요. 최근에 약간 분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왜 분노인데요? 네? 왜 분노인데요? 약간 좀 좋지 않은 약간 잘 하는 선수이고 제가 선배로서 아는데 네. 그거는 그냥 이제 물 흐르는 듯이 네. 시간이 흘러가는 듯이 네. 그렇게 살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 역시 박들봉 선생님. 아니 너 다 말한다 아빠한테. 너 이름 가지고 놀린다고 다 말한다. 아니 왜?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도 어떻게 되면 전체적인 범주를 따져봤을 때 재호 형 초점이 없어 보여. 진짜 단단한 그냥 딱 봐도 그냥 왜 이렇게 촉촉하냐 그냥. 와 아니 재호 형 아니 재호 형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 아 이번 경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세상 만사가 좀 귀찮은 것 같다. 김성현 선수를 잡아내는 거 그게 이재호 선수 입문대. 야 너 근데 눈은 안 아파? 너 좀 네. 방송을 해갖고 화면 많이 못 그래갖고 눈 아프다. 게다가 오늘도 그 마치 정인정 선수 빛을 좀 받는 게 좀 작아서 그런가? 눈이 이렇게 좀 작아. 나 요즘 좀 눈이 아파. 와 진짜 진심으로. 그럼 하지 마 방송. 잘 풀린다. 컨디션 좋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다. 먹고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팀플레이에서 승리도 했겠다.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은 결국 상대방을 한 번 더 이제 쫓아가는 이런 좋아. 그림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영호 선수 정은정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아 양 선수 불만 웃고 있지. 2만 명의 시청자는 지금 울고 있어요. 아, 네. 아 근데 재호 형 웃는 거 보니까 좋다. 제발 BBS 이재호가 BBS에서 성공해가고 애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네. 아 진짜로 이야기를 지금 이재호 선수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성현이 머리 깔끔하게 잘랐네. 저거 소리 뭐 나오는지 모르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옛날이랑? 아니 그 스타 배경음 소리 안 나와요. 그건 뭐 나오는데? 소리 계속 이렇게 진짜? 그냥 집중이 잘 안 돼. 왜 그렇게 해놨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 서수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합니까? 소리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예 상관없다라는 거네요. 아 그렇죠. 아 그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노이즈 뜻이 뭐예요? 네. 하얀 아우 노이즈? 네 번째 대결을 시작! 너 뭔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김성현 대 이재호, 이재호 대 김성현. 라스트 대 라이트. 라이트 대 라스트 경기 시작합니다. 맵은 투원이고요. 맵은 대각. 체크해보겠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야 샷건 치면 안 돼. 컷도 컷도. 아. 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보라색 테란 인형. 아. 알파고 완벽한 테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률도 엄청나지요. 비엠에서는 주황색 테란 이재호 선수입니다. 일단 30분 합고. 아 이건 소리 녹여야겠다. 김성현 선수 그늘에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뭐 자신의 그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그 경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재호 선수예요. 네. 그리고 뭐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강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 김성현 그래 그래 형님 일로 온다. 3분이 맞지? 형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3분이야 빨리 퇴퇴전화 빨리.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한번 분석해보면은 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마치 방을 볼 때도 그렇죠. 부동산 추천해준 한두 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만 앱을 통해서 모든 방 아 밥 그 같이 먹어 나 형 다방 앱을 이제 켜보면은 그 본인이 있는 형, 빨리 와.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매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다 가보는 스타일. 예, 그 뭐 한 60개가 넘는 이런 매물들을 하나씩 꼼꼼히 따져 가면서 아, 하지 마. 진짜. 아, 하지 마. 이들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를 이후에 답을 찾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알파고 어, 센터베로. 와, 근데 그거 서치가는 이지오. 와, 이거 서치가 난리 나거든요. 아니, 그 지오로 가네. 어? 웃는 것만 가는 것 같은데? 네, 베럭스를 건설을 했고 와, 대박! 오졌네? 와,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아니, 형 빨리 오라고요, 3분에. 이거 그러면 SCB에 한 마리 더 와야 되거든요? 한 마리 더 와야 돼요. 이번 쪽집은 볼 일이 없을 텐데.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센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은
어,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말도 오잖아, 이 자식아. 교통 역초 역세권이거든요. 잠시 술 먹고 왔어요? 아니요. 술 먹고 왔죠? 아니요. 술 먹고 왔네. 와, 이 사람 술 먹고 왔어. 제 정신이야. 뭔 소리야? 와, 진짜 씨. 아, 무슨 소리야? 아, 하지 마 그거.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 네. 네.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당신 왜 술 먹고 왔습니까? 맹정신 어디서 얻었어요?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얼마 아니다. 먹었는데요? 네, 얼마 안 먹었어요. 네. 얼마나 먹었는데요? 그냥 한 소주 한 10병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아, 빨리 얼마 먹었는데요? 아,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거의 안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맥주 한 잔 먹었어요. 네. 어? 맥주 한 잔? 네, 맥주 한 잔 먹었어요. 아니, 누구랑 먹었는데요? 네. 아, 약속이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렇죠. 네. 우리 정색을 해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이지호 존나 유리한 거 맞죠? 아니죠. 아! 씨! 뭐가 아닌데? 아니죠. 뭐가 아닌데 말해봐, 그러면. 근데 알파이요. 아! 씨! 아니 질 수가 없구만 지금. 네. 아, 질 수가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배럭이 완전히 못 지어져야지 질 수가 없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아, 네. 솔직히 몇 대 몇 지금? 아, 7대 3. 그렇죠. 나도 7대 3. 7대 3. 7대 3. 그건 아니죠. 6대 4 정도예요, 진짜. 아, 7대 3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진짜 죽어요, 진짜 그러다.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죽습니까? 네, 아, 진짜. 근데 이거 서치도 다 돼가지고, 팩 더블인 거 다 봐서. 이재호 선수가 진짜 편해요, 이러면. 다 봤으니까. 앞마당 커맨드까지 다 봐보고 해서 편해요. 네. 너무 편한데? 거의 시몬스 침대인데? 시몬스요? 시몬스 아니잖아요. 아, 시몬스랑 그 다음에 또 네. 시몬스 철자나 대보세요. 시몬스 철자요. CMOS. 예? 예? CMO. XI파고 보세요. 왜요? 이렇게 SCB 정찰을 더 이상 안 주는 자체가 괜찮아요. 이 정도면 또 가죠. 이거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지호 선수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 배럭스를 통한 경찰, 그 걸투를 통한. 근데 죄송한데 저희 둘이 자고 올 테니까 태태 좀 해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할 지금 자장가 같아요. 해설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태태 저는 이제 못보겠어요 지금 김성현 선수 기량이 없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모르겠고 그냥 술 냄새가 존나 나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소주를 들이킨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것도 네. 그냥 뭐 약주가 아니라 인생 네. 얘기하다 왔다 지금 목소리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뭐 진짜 뭐 인생 얘기 존나 하다가 네. 한 소주 한 병 존나 빨리 마시고 온 것 같은데 네. 인생 얘기하고 딱 아 근데 서치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유리하다. 이게 질 수가 없다 이거 진짜로. 네, 아니죠. 아 뭐가 또 아니에요. 질 수가 없죠. 태태전 모르십니까? 왜요? 태태전 불리아도 반땅. 바로 반땅 그립니다. 김성현은 바로 반땅 그려요. 아니 근데 술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위쪽으로 바로 올려보내서 생각까지 성공을 하는 아주 아니 좀 쉬고 오세요. 어차피 나중에 아니니까 예 네. 네, 쉬고 오세요. 대망이 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혀가 꼬였네. 아 혀가 게다가 혀가 꼬여 있네. 얘는 술 안 먹어도 혀가 꼬여 있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혀가 짧아가지고. 네. 자신의 앞마당으로 지금. 저는 이불로 발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혀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연계구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1분 돌아오고. 센터 쪽이 좀 배럭스로 씌워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백골이 오 3패. 아 근데 우리 브라더들 문진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배럭스죠.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네요. 좋아.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세 명이 끝인가요 정말? 아 아니요 출발을 한 명 더 있어요. 아 조재걸. 아 시야를 막아놓고 그다음에 세리탭으로 바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었고. 아 진심으로? 결국 이제 김성현 선수는 레이스를 잡기 때문에 상대가 레이스를 벗은 것이 한계에서 멈출 것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찰 방법을 근데 벌처 움직임 잘 봐야 돼요. 와와 근데 이 형 술 냄새 좋대는데요? 아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술 냄새 납니까 솔직히?
보세요. 맞지? 맡아야지. 맡아도 안 나는 정도인데. 오빠 그렇게 하십니까? 와, 이거 내가 볼 때 한 노후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진짜. 아니, 진짜 이거 거의 노후 얘기까지 갔는데? 아,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센터를 나와야 되는 술 먹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은 김성현 선수가 잘하는 자리 잡기 싸움에서 좀 이렇게 패배할 가능성도 있는. 와, 오랜만에 진상문 보겠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갈지. 아니, 좀 게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설명할 게 없는 게 그냥 딱 봐도 그냥 반당 할 것 같아요. 반당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SCV 커트? 이거 하면 난리 나죠? 뭐가 아, 난리야? 난리 안 나요? 다시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불량가죠? 아, 한 마리 죽죠? 안 죽죠. 죽었네. 애매한 타이밍에, 이제 멀티를 추가적으로 첫 번째. 와, 한 마리 또 있어요? 그리고 안 받아주기 골렛 한 마리 더 있죠? 뭐 안 죽어요. SCV가 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 동선이 겹치면서 몇 병 마셨어. 아 근데 이거는 한 병은 아, 이건 아니다. 진짜 한 병 아니야. 한 병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한. 이건 뭐 김성현 선수가 한 1.5 공격을 안 온다라는 가정. 아 그게 아니야. 진짜. 너 인생 얘기하고 왔다 약간. 첫 번째 멀티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1.5도 아버지랑 맞았어요. 두 번째 멀티를 빨리 인생은 말이야. 빨리 시도를 이 타이밍에만 손해를 안. 근데 이 형 알코올 중독인가 봐.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아 요새 왜 이렇게 마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형?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진짜. 술 많이 먹는다고요? 너보다 하나도 안 먹는, 많이 안 마시는 거예요? 나는 술 많이 안 먹어. 예, 따로, 아, 예, 따로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봉준이 살 빠지지 않았어요? 시기 모드를 하면서 예, 병력을 걷어내네요. 예. 결국 이제 김성현 선수가 네, 바라는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아무나 볼 때 따라 술 존나 먹었네. 와, 혀 꼬여버렸네. 와, 와 김성현 움직임 보세요. 이 불리한 상황에 움직임 보세요. 와, 반땅을 그리겠다는 진짜 움직임이에요. 아니 근데 3헤드온 다 달았는데 김성현은 지금 3헤드온 달 도움 싸가지고 벌쩍 뽑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레이스 탱크랑 이제 골리앗 탱크 차이죠. 바보야. 내 탱이잖아 재호 형은. 거기다 이제 스타포트. 예, 예. 레이스 어디 있어요? 네? 레이스가 어디 레이스 어디 있어요? 이제 아, 나올 거예요. 그 병력과 벌트와 탱크 골리앗을 없는 김성현 선수와의 그런 아 병력 그래, 그래. 차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레이스 참 많네. 레이스가 없는데 레이스 탱커라고 하는 새끼 또 처음 보네. 친새끼네. 아 이거 진짜 벌써 뜨였네. 아 방탕 지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탱크가 많잖아요 이재호 선수가. 어 6시 어 6시 어, 어. 와 파고야. 와 오졌다. SCV 없죠? 예? 어? 어 숨겼다 근데 안 보여. 어? 보다가 못 한 거네. 야 이러면 이제 다시 반반 되거든요. 아니지. 그래도 그 뭐야 이지호가 좋죠. 어떤 면에서? 지금 탱크가 존나 많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풀고 그냥 가도 끝날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김성현 네.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꼬지는 못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아니 삼형이 김성현이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봉준 씨? 엄청난 그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고요. 그렇죠. 잘 막았습니다. 아니 텐텐이가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유리한데? 누가 유리한데? 말을 해주세요. 지금 반반이에요. 왜냐? 왜 와이? 당연히 지금 이재호 선수는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호 선수 모른단 말이에요. 유닛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도 형이 치행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와 아니 막 내 동생 내 동생 아 말할 때마다 와 이거 처음처럼이에요 형? 처음처럼인 것 같은데. 아니죠. 터레시든 아니면 골리앗이든 아니면 뭐 다른 유닛이 됐든 간에 그걸로 맞는. 아 근데 형 좀 자고 와. 절대 못 넘을 거야. 아 뭘 잡니까? 아니 아니 조금 더 방송하려면 좀 자고 오라고. 아 장난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니 그럼 도끼 좀 빼고 나 술 도끼. 와 이거 뭐야 SCV 왜 이게 안 돼? 왜 다들 취업이 안 됐나?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제 얼굴에 대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취할 것 같으니까. 진짜로? 네, 하늘에 대고 해주세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왜 이래? 아니 앞마당에 SCV가 존나 많네. 저게 테란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SCV가 많다는 거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벌써 구웠네 그냥 방탕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신상문 같이 공격적인 스타일이면 벌써 공격 갔죠. 목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나 목 한 번만 주물러. 아 나 진짜 목이 정유닛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추가 멀티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 따라가고 있는. 와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배틀까지 나올 것 같아. 같이 하는 이런 그림을 마련해 주고 지금 점점 김성현 원래 지금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씩 계속 좋은 자리 잡으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못 보잖아요 지금. 이득 하나도 못 보고 있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반땅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성현 레이스 클로킹 되었죠. 근데 이재호 선수가 먼저 레이스를 먼저 맞았는데도 레이스가 돼 있어요 지금 김성현이. 그거는 뭐냐 즉 올 생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이럴 때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한 시간 추가 의도도 뭐냐면은요 그냥 오지 말고 못해도 30분이에요 이거면 못 끝내요. 이런 의도니까 상대방이 지금 주저앉은 모습을 보자마자 멀티 하나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스는 위험용입니다. 오다가 잠들어도 됩니까? 누가 더 빨리 많이 먹나 지금은 거의 먹방 대결. 발키리 뽑았네. 뭔가 발키리 왜 뽑은지 아세요? 알아요. 서로 부담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레이스 잡으려고 뽑았겠죠. 아니요. 발키리 뭐 SCV 잡으려고 뽑아요? 아니요. 레이스 잡으려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배틀크루즈 뽑으려고 뽑은 거예요. 발키리를 안 뽑으면 배틀크루즈 못 뽑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성현 선수의 이거 근데 제가 볼 때 포인트 먼저 공중업 돌리는 사람. 이거 진짜 커요. 와. 하나도 안 커요. 또 다시 연기니까 다시 좀 돼요. 저기 죄송한데 재호라고요? 아니 술을 먹고 왔어. 아니 근데 못 건 건 됐는 아니 못 건 건 상관없거든. 대고 왔다니까. 술이 대서 왔다니까. 아 무슨 짓이에요. 아니 씨발 나 처음 봤어 술이. 아니 게스트를 불렀는데 술 대서 온 사람 처음 봤어. 야 네가 해장 라면도 끓여줄게. 알겠어. 나좀 먹는다며. 아 그래. 하면서 뭐 깨겠지. 술 안 취했어요. 무슨 술이 취합니까. 저 주량 아시잖아요. 주량 얘기하고 와 풀죠. 제가 지금 당장 지금 말하고 있던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9시 라인 잡힌다 그러면은 진짜 배틀 나와요. 아니 근데 알파고 병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알파고라서 와 아니 물량이 존나 많네. 너무 많아. 조금 더 이재호 선수는 9시 라인까지 못 들어가게 잡아야 되거든요. 조금 더 전진해가 잡아야 돼요. 와 오지게 각자 공평하게 가져가고. 와 근데 뭔가 근데 뭔가 분리해 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호 형이 약간 쫓기는 기분이다. 약간. 그렇죠. 유리했는데도 쫓기는 기분이 드는 거. 기량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저거 주면 안 되거든요. 저 자리. 저기 9시 여기 주면 안 돼. 아 여기 제가 말했던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잡히기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전진하면 게스톤까지 잡거든요. 큰일 납니다. 레이스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는 아니 어떻게 팩토리 4개에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반짝을 볼 수가 있지? 네 약간 태태전이 바둑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 말 있잖아. 그래요. 미리미리 가는 그런 의도거든요. 네. 넌 모를 거야. 리버 3개 뽑아도 영킬. 3킬이야. 4킬인데? 아 4개였어? 잘했어. 3킬 아니야? 네. 왼쪽을 어떻게든 압박하기 위해서 이 병력을 치려고 하는 김성현이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도 긴장하십니까? 아니요 긴장하도 안 한 거야. 2시에서 가스를 먹고 있는데 아 순수 실 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정도면 했을 땐 얼마나 심했겠냐.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시야를 밝히면서 우리 팀은 근데 진짜 쓰레기 팀이었는데 했다. 너 쓰레기 팀입니까? 아니 얘 그거 인정. 아니 얘가 프로리그 날 내보냈잖아. 아, 그 당시에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잘했어. 너무나 잘했어. 지랄하지 마. 아, 이게 또 자존심 건드리네. 너보다 어떻게 못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만약에, 그래. 풀포전은 솔직히 경기 잘했다. 그래, 다른 근데 내가 더 잘했어. 진짜로. 잘했다고요? 아니, 연습실에서만큼 내가 더 잘했어. 너 그렇게 실실 비웃는 거 너무 재수없네. 대놓고 비웃는 건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와, 알파고. 더 먹는 쪽이 훨씬 더 기름져지게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여기 센터 중이 명단. 아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이건 진짜 좋아요. 또 잡힙니다 이거. 그렇죠. 왜 이래? 그렇죠? 이거 왜 이래? 탱크 세 개 존나 아깝다.
와 이거 잡히는 거 진짜 크거든요. 이거 가스통 잡히는 거. 알파고 지금 3기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큰 의미 없어요. 배트크루즈 뽑는 데는. 아니 배무새예요? 예? 아니 왜 계속 배트크루즈 타령하세요? 지금 둘 다 레이스 갔는데. 와 레이스. 아 근데 이거 공중왕 누가 먼저 빨리 돌렸는지가 진짜 중요하군요. 과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 근데 와. 알파고가 중앙 볼트도 먹을 수 있겠다. 아니 파고가 아니죠. 못 먹어요 저거는. 서로 못 먹어요. 먼저 터렛 박으면서 내려옵니다. 예. 잘 잡았어요. 아니 파고 빠르다. 터렛을 다수 찍게 되면은 공중 기능들이 무력화가 되니까. 아니 옆 그렇죠. 와 탱크 사정거리 계산 안 합니까? 옆에서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둥 다 세웠습니다 지금. 근데 네. 아 네, 네, 네 진짜 맞출 수 있어요. 당신 안주 해 먹었죠? 네. 선점했어요. 센터 쪽을. 와, 이건 해외에서가 그래서 소주 한 3병 갔네. 와. 저기에서 상대방이 신경 쓰게끔 만들면은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예? 분명히 못 돌린다고요. 가스통 못 가스통 못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와이? 탱크 한 세 마리만 잡으면 미네랄 한참 캔 거 다 이득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아 이런 거는 진짜로 진짜 최정상급 아니면 모르거든요. 아니 언제적이야 형 최정상. 형은 왜 맨날 최정상급 아니 형은 왜 맨날 10년 전에 살고 있어? 아니 최정상급 아니면 모른다고요. 아니 형 그러니까 제가 최정상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 최정상급에서 아. 경기에서 했을 때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때도 미리미리 지어놨고요. 뭐 아, 이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에 그 중앙 센터 확장 지역. 아 근데 이거 내 봉준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해줘야 돼. 형 1억 받을 때 얘 그 용돈 200 받았어. 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240단이야. 40 깎았다. 갈가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재훈들. 네. 센터가 점점 아 진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뭐 풀썰들이지만 그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감독님이 스파키즈 이제 그 우정의 반지라 해가지고 아! 네. 그거 설마 아니 설마! 아, 조용히 해보세요. 금반지를 이제 맞췄어요. 예, 네, 금반지를 맞췄는데 이게 이제 금이다 보니까 이제 팔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정 반지. 예. 그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연습생들 반지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개새끼를 그렇죠. 찾아야 돼요, 진짜로. 제 것도 없어졌거든요. 와. 네. 근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정 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절도 반지야. 절도 반지예요, 그거는. 진짜. 네. 네, 그 진짜 절대 반지, 맨키로스. 어? 절대 반지요?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입니까? 아니 이경민 것도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진짜. 그때 조재거 거 없어요. 조재거 진짜 개빡쳐했던 걸 기억하는데. 존나 열받았어 진짜. 아 조성수. 내가 봤을 때 원정서야. 진짜. 아니 박찬수 정연수도 없다. 이 가스 못 먹게 하려고. 명성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장 했잖아. 꼽으면 그래! 꼽으면 어떡해 주장 내더라.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 이번 경기 선전을 대만 이제 점수예요. 옮기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니에요. 예. 더 닫기 위한 그 몸부림. 고소 당한다고? 네. 아니야 아니야. 뭐 고소하기 뭐 있습니까? 오. 고소 뭐 당해요? 오. 상무격 빼기. 고소를 뭐 고소 당할 게 있어요. 고소를 당하지. 오. 그건 맞잖아. 세병 했네. 세병 했네. 아예 아니 술 됐다 지금. 아 뭘 됐니까. 원래 상훈이야 이런 거 엄청 살이는데 술 됐네. 야 이거 편집해라 민지야. 올리지 마. 그래요. 그런 상황이죠. 아 이거 왜 제가 레이스를 뽑았지만 왜 내 배틀을 갔냐면 토르시를 안 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배틀밖에 없어요. 왜냐? 사정거리가 길잖아요 야마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을 다 캐면 뭐 하겠습니까? FCB 던집니다. 그걸로 모아야겠어요. 매트크루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미네랄 보세요. 6시, 7시 앞마당, 7시, 9시 남았죠? 저게 다 캐야 SCB 없어져요. 그러면 1시간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개선할 게 없어요.
아니 무슨 뭐 치고받고야 해설을 하지 막말로 막말로 치고받고 뭐 이래야지 해설을 하지 이거 가만히 있는데 뭘 해설을 합니까 그냥 왔다갔다만 하는데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시간 재우를 하는데요? 먼저 칼을 빼기가 예? 애매해서 자 상대방의 그 안, 안 되겠다 부분을 스킬을 통해서 이거 싹 다 자고 일어나자 아 진짜 아 진짜로 어. 지금 나도 좀 씻고 오고 너도 둘이서 저 방에 있고 어. 근데 안 씻었습니까? 어 나 씻어야 돼 아 이거 운동하고요? 오 왜 이렇게 됐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뒹굴었냐? 불렀겠네 왜 불렀지? 생산 건물에서 병력을 다시 한번 또 생산을 해서 다시 후속타로 경기가 끝나는 와 토렛 더 짓는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생산 규제가 좀 와. 어, 구레. 와, 도적을 진짜 구레. 와. 구레 왔네. 우리 구레. 구레 와 버렸네. 구레. 내 친구 오늘 뉴욕 갔다 왔나보네. 뉴욕 갔다 왔나. 내 친구 뉴욕 양키스 옷 입고 왔네. 와. 내 친구. 야. 구레 왔나. 손 좀 제대로 닦고 나 친구야. 근데 저거 속에 들은 거 뭐야? 그래도 코멘트를 지워놓으면 그거 아니야? 마 간 거 아니야? 마? 아직도 마 걸어? 마 먹을 거야 지금 코멘트 깨져 일로 온나 친구야 야 유형 양키스 딱 옷 입고 여기 앉아 한숨 잘 땐가 체인지 하자 진짜 텐션 얘가 아 그래 우리 개그리 여기 앉아라 우리 개그리 아 형님 언제 왔어? 나 클렌징 하고 올게 나 진짜 클렌징 아무리 자원을 서로 많이 먹고 있지만 또 배틀 크루즈의 그 야마코를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잡아낼 수 있는 배틀 크루즈 가려고 지금 자세 잡고 있잖아요 어 그러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 먹는 센터 멀티 먹는 거 의미 없어요 네 그냥 베이스 한 10마리만 잡으면 다 먹어도 다 똑같아져요 친구야 뭐 느꼈나? 모른다 왜 태태전인데 아 역시 모른다 지금 모른다 우리 아, 모른다 한번 꼬였어요 알 수가 없지 나 안 먹었거든 와 이거 하나가 어, 영웅이에요 영웅 원래 말이 없나? 아니 집중중이가 해설할 게 없다 와 하나 알려줄까 제거라? 지금 왔잖아 10분 지나도 똑같은 상황일 거야 똑같이 정해져 있을 거야 아 근데 두 선수 다 약간 기본기 그거 아니야? 기본기 완전 절정 반땅반땅 열심히 먹으신 분들 그렇죠 어. 제가 게임할 때 제일 싫어했던 선수 아 맞네 이재호였어요 와 스타일 완전 반대네 형이랑 방어밖에 안 해요 저는 공격하고 상대는 방어밖에 안 해 나도 잠오고 오! 오! 발키리 공격 안 하죠? 왜냐? 많아서 안 해요 어 그러네 많아서 안 하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하라는데 안 해도 이겨요 오 왜 공격 안 해?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니죠 지금 왜 간지 아세요? 한시 보세요 뭐 배틀이라든가 배틀 꼬르죠? 그렇지 배틀 꼬르죠 뽑았죠 배틀 꼬르죠 바로 뽑았습니다 또 경쟁률한테 보면 발키리가 제대로 쏘는거 네 그냥 발키리가 후방에 있었고 애결 가면 재밌겠네 그니까 와 다들 애결 때문에 이걸 참는 거구나 아 병력 교환을 해줬던 거고요 와 나 봉준이 주소를 몰랐는데 네이버에 치니까 나온 거 택시에 주소 알려줘야 되는데 아 봉준이 화났다 아 좋지 아 술냄새 때 못 있겠다 진짜 아 무슨 술냄새입니까 야 근데 술냄새 납니까? 아 약간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 뭔지 알아요? 봉준이 냄새야? 봉준이 냄새야 그거 어 나 냄새 아니야 방송에 술 먹방하고 했어? 어? 방송으로 술 먹방? 어 골리앗하고 같이 가서 대응해야죠 인구수가 지금 건물 야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요 야 약간 아, 정화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너무 좋네 이거 어 진짜로 눈치도요란 그러니까 아 막 진짜 와 야, 눈치 야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눈치 좋거든 계속 아 눈치 좋았어 왜 너랑 있으려고 아 야 역시 와 눈치 너무 못 채는 거야 근데 저희 경기 안 보고 만담만 하는 게 더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겠죠
아니 볼 게 없는데 물어서 볼 게 있어야지 뭐 그걸 하죠. 네. 야마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야마 20분간 이 그냥 탱크 한 마리 잡고 빠지고 한 마리 잡고 빠지고를 20분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배트코르 좀 모으고 야마토포 한 대 쏘고 야마토포 만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마토포 쏘고. 그런데 약간 보라색이 좋아 보이는데요? 보라색 센터와 머리티랑 배트코르저 곧 나오겠는데? 아니죠. 아니죠. 지금 센터 뭐지 뭡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아무것도 못 해버리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 왜 이렇게 레이스가 왜 계속 나오죠? 또 레이스 뽑았습니다. 한번 경기 안 끝나는. 배트크루즈 안 뽑았으면 경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네, 배트크루즈 뽑았으면 경기라도 끝나는데 레이스 계속 모으면 경기 안 끝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모리 지금 들어오고 아니다. 있잖아요. 오 발키리 왜 이렇게 잘 쏜? 어 안 쏜다 안 쏜다. 발키리 안 쏜다. 발키리 아 버그 걸렸다. 아~ 골리앗 밑에 있거든요. 와 와 와 진짜 배틀 나옵니다 이제부터. 와 와 이러면 배틀크루즈 뽑을 수 있죠 여기. 와 이제 다 취소하고 배틀크루즈 뽑아야 되는데 레이스 뽑는 것도 김성희 입장에서 안 좋거든요. 와 뭐야 이거. 와 군사 기지야? 와 뭐야? 공군 사관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거 미국 군사 기지야? 그러니까 와 이지상 같네 진짜 완전. 와 또 레이스 뽑았습니다. 와 이거 김성희 입장에서는 터렛이 너무 많아서 안 가거든요. 김성희는 유리한 것밖에 유리한 전투 밖에 안 해요. 불리하니까 러시 안 가잖아요. 와 그러게요. 근데 이조선 답답해가지고 갔는데 손에 엄청 맞어요. 와 이거 가스 두 개만 딱 캘 수 있으면 거의 끝 아닙니까? 딱 캐면 진짜 좋은데 못 캐줘. 탱크 위치 너무 와 잡았어요. 라인을 이제 잡았어요? 라인 잡기 시작했어요. 잡았어요? 근데 옆에 탱크 있죠? 가면 네. 못 먹어요. 와 저거 와 이거 이렇게 됩니다. 가스 지금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진짜로. 와 와 인디 와~ 오션님 고마워요. 저희 방 저희 방 스티커 회장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스티커 회장님이십니까? 스티커 회장님 탱클러 회장이십니까? 그 예 스티커 회장님 따로 예 네 다 따로더라고요. 야 역시 프로 방송인이네요. 스티커 회장님이랑 회장님 아이디 모르십니까? 스티커 회장님 아이디 모르십니까 혹시? 전 알죠. 스티커는 뭐 팬도 아니, 서포터도 아닙니까? 아 알죠. 뭡니까? 네? 아이디 뭡니까?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 아 이러면서 시청자들을 모으는 거구나. 다음에 알려드리고. 와 또 레이스 모으고 볼량 모으고 터렛 또 짓고 있고. 했음에도 이정선은 다시 200을 채울 수가 있겠고. 미쳤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내일 끝나겠어. 내일 끝나겠어. 제가 방송할 때도 택터전 안 하거든요. 왜냐? 아 근데 이쯤 되면 약간 정신 혼미해지고 그냥 받고 싶지 않나요? 꼬라받고 싶지 않나요? 근데 지금 왜 못 꼬라받냐? 왜 꼭 못 꼬라받냐? 대회이기 때문에. 아 그 대회랑 연결이랑 차원이 달라. 와 이재호 선수 집중력이 살아났는데요? 그렇죠. 갔습니다. 앞으로 갔죠. 근데 이제도 못 먹어요. 앞으로 갔는데 못 먹어요. 와, 와, 앞으로 갔습니다. 먹었는데요, 라임? 와, 라임은 먹었는데 미네랄을 못 캐. 가스도. 오 이제 커맨드 오겠는데요? 커맨드는 오는데 김성현이랑 똑같아요. 커맨드만 있고. 아, 또 뭐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고. 커맨드 왔습니다. 커맨드. 네. 커맨드 내려버립니다. 아, 와, 또 죽었어요 이거. 와, 옆에. 우와!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기 뚫으면 이제 오른쪽 가스. 오른쪽 가스. 와, 뭐야, 징그러. 솔탱크 옵니다. 와, 레이스 징그러. 와, 우리 친구 재욱이. 지금 보고 있는가? 친구인데 재욱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 와 결국 자원이 시간 지나면 지가다. 가장 이제 네. 여기서 보면서 저희 프로 경기할 때도 김봉준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태태전 해가지고 반땀 하고 있을 때 잤어요. 그냥 잤습니다. 네. 다 잤죠. 다 잤어요. 그냥 잤어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태태전이면 경기장 가서도 저기 대기석에서 졸려요. 졸립니까? 네 졸립니다. 와 싸우죠 지금? 싸웁니다! 근데 김성현이
좋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밑에도 받쳐주고 털에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아! 안돼요. 하는 건 진짜 안 좋은 판단인데 급해요 이재호 선수가. 하지만 이재호 선수 군사기지 양쪽으로 있거든요. 양쪽으로 조금 보여주셔야죠. 옵저버 군사기지 왜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면 됩니다. 와, 아 이 옥쪽은 보라색은 임팩트가 없어. 군사기지. 군사기지에 다 돌아갑니다. 와. 와. 와, 이지스함 두 개가 떴어요. 이지스함 두 개가 태평양에 두 개가 떴어요 지금. 와. 아, 좀 많이 어두워졌죠. 네. 또 한 시간 가겠네. 어? 거의 사각의 링 같은 이런. 와, 이러면. 아 근데 커맨드를 못 내리네 서로. 못 내려요. 이거 못 먹는 멀티예요 이거는. 아 근데 배틀크루저 뽑을 서로 여유가 안 되나 보다. 근데 이 여유는 되지만 이 맵이 레이스가 너무 좋아서 레이스가 더 좋고 배틀크루저 뽑으면 배틀크루저의 인구수가 가기 때문에 레이스가 더 힘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서로 모으고 하는데 계속 회전력, 그래서 공격을 가는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이재호 선수가 좀 더 이재호 선수가 저 주자원이 맞나 본데요? 소모 너무 많아요. 이재호 선수가 약간 좀 불리한 소모전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불리한 소모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재호 선수는 지금 압박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센트를 멀티를 먹어야지 얘가 손해보고를 많이 한다. 약간 이런 테테슨 할 때 팀이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는 쪽이 뭐 두 개 중에 어디가 유리합니까? 팀이 이기고 있는 거, 불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이기고 있어도 잠오고 불리해도 팀 입장에선 잠옵니다. 아니요 때문에 경기자 당사자분들 당사자분들이 잠오면 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잠 오던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예. 잠이 오기 때문에 네, 잠이 옵니다 진짜로. 잠이 오고 있어요. 덩어리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와 김성현 레이스 이득을 팠는데 러쉬를 안 가요. 왜냐? 조금 더 이득 봐서 와 배틀 프리저를 가겠다 언젠가는. 근데 회전력 승부하면 이재호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 레이스. 근데 한번 만약에 싸움을 클로킹했어요? 클로킹했어요? 했어요? 문 갔어요? 와 이제 스톰치 갑니다! 갑니다! 와! 반응 못했어요? 하지만 가면 안 되죠. 더 이상 못 갑니다. 레이스 세 마리 잡고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면 탱크 두 개 잡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또 탱크 두 마리 여기서 핵 쓰면 안 됩니까? 약간 예상하고 싸움 걸고 거기에 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약간 지친 상태인데 너희 집에 핵 써도 됩니까? 지금 군사기지 다 나왔는데 이제 핵만 나오면 마무리 되거든요? 와 그냥 뭐 그냥 지금 와 와, 뭐 그냥 남북간 그냥 입스타입니까, 핵은? 입스타죠. 맞습니다. 서로 쓰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거 관리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세계전쟁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세계전쟁이 되면 뭐 캐리어 나와요. 맞습니다. 독일 쪽에서 캐리어 나옵니다. 와 존나 재밌다 진짜. 와 존나 재밌다. 와 러시 안 가는 거 보세요. 아,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어? 가죠, 가죠. 갑니다. 아, 김정은 선수가 더 잠 오나봐요, 지금. 급해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잠 오고. 지금 잠아. 아, 근데 잘못 쌌네, 김정현. 잘못 쌌는데 골리야. 밑에 더 받쳐주고 있죠. 근데 이지호.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예. 또 받쳐주고 아, 김정은 선수! 가면 안 돼, 김정은 선수! 아이고, 안 돼요! 아! 잠깐 졸았어. 내가 봤어. 지금 눈. 졸았어? 지금 눈 봤어, 내가. 졸았어, 눈 봤어? 잠깐 졸았어. 지금 이지호 선수도 거의 졸랑말랑. 졸랑말랑인데. 아, 정신 차렸어? 네. 김정현 선수 방금.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 이재호 선수가 이런 경기를 방송에서 맞습니다. 몇십 판은 더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 물파스 해놓고 왔어요. 와, 이 선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 밑에 물파스 해놓고 경기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제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솔직히 말하면 파스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거 안 된다.
발랐어요. 진짜 물파스 발랐어요. 이렇게. 경기 중에 이거 발라도 되지 않습니까? 발라도 되죠. 예. 발라도 물도 먹는데. 맞습니다. 네, 물도 먹어도 되니까. 역시 발랐어요. 경험이 있는 이재호 선수가 진짜 경험이 더 안 졸리는 방법을 합니다. 진짜 김성현 선수 지금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레이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는 가만히 있죠. 샌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김성현 선수는 계속 잠 깨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우스 움직여 잠 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열기도 몸에서 경기가 한참 불타올랐기 때문에 서로 이제 뜨겁거든요 몸이. 예, 그러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차에 있을 때 뒤에 막 정에서 등에서 와 뜨끈뜨끈하다 그럼 어때요? 그럼 바로 잠하죠. 잠오죠. 겨울에 노곤노곤해지죠. 노곤노곤해지죠. 똑같아요. 퇴퇴전하면 똑같이 잠아요. 똑같이 잠오는데 이지호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퇴퇴전에 진짜로 와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워 죽인다는 게 이제 이런 거네요. 그렇죠. 찰떡이 운영 이게 찰떡이 운영입니다. 와 두 마리 잡았죠? 두 마리 뽑아서 또 그 위치에 근데 김성현 선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게 몰라요, 눈에 근데. 들어오는 게 아니야.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김성현 선수 얼굴 보세요 한번. 와 멍하죠 지금? 지금 멍해요 지금.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느낌 드냐? 승부수를 꺼내드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잠이 너무 와가지고 배트 꾸르죠 잠이 너무 오니까 야마토라도 써가지고 야마토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잠을 깨겠다. 와 야마토 써야지 잠이 근데 깨거든요. 제 생각에 저 악수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 지금 군사기지 장난 아니거든요. 군사기 장난 아니죠. 근데 밑에서 발붙여주는 최종 경기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겼다고 예? 할 수 없는 사드가 있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네 바로 받쳐주고 있는 네 그거는 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좀 중국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 미사일 터 미사일 터 그렇죠. 미사일 터 레지죠. 미사일 터를 실합니까? 미사일 터 레지죠. 그게 있기 때문에 아 미사일 터 레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미사일 터 레지 그렇죠? 오, 오케이! 세 마리! 네 마리! 그렇죠? 두 마리 또 죽고 그럼 2대2 교환 의미 없어요. 와 이재호 선수 근데 저렇게 안에도 이재호 선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김성현 선수 지금 눈 거의 다 풀렸거든요. 다 풀렸거든요 지금. 어,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죽고 오 베스트 1점 그렇죠. 좀 더 좋았어요. 오와 베스트 1와 와, 진짜 많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눈치를 못 챈다면 우주 전쟁으로 챕터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 눈치 못 챈다. 예. 그러면 센터 멀티 이러면 김성현한테 가져가요. 고스트로 락다운 어떻습니까? 락다운 아니죠. 안 되죠. 락다운으로 안 되죠. 그 정도 피지컬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예. 왜냐? 락다운이 자전거리가 깁니까? 야마토가 자전거. 당연히 야마토가 길죠. 야마토가 제일 깁니까? 그래서 당연히 야마토가 제일 깁니다. 야마토를 통해서 핵 아닙니까? 아 실수하시네요. 야마토 제일 길어요. 핵이 더 깁니다. 핵이 무슨 깁니까? 그러니까 핵은 끝에 아니 뭐 현실이랑 스타는 구분 못 하십니까? 아 핵은 현실이랑 현실에는 핵이 길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스타에서는 야마토가 길어요. 와 오, 진짜 긴데요? 야마토가 너무 긴다. 아 이거 아 이거 더 조금 안 되거든요 김상현.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재호! 역시 배트크루저! 와 배트크루저입니다. 역시 배트크루저. 역시! 이야 배트크루저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뭐고 한숨 자고 왔더니 똑같네? 와 똑같다 했잖아. 똑같다 했잖아 내가. 안 바뀝니다 이거는. 땡큐. 오 그래 그래 스타벅스 맞네. 세겠군 이거. 내 있다 저거. 오 역시 제거리 역시 제거리. 역시 잘 나간다. 나는 커피 한잔 먹기 힘든데. 아 당신 술 처먹고 왔잖아. 왜 그러십니까? 뭐 커피 한잔 먹기 힘들어. 뭐예요? 비싸 보이는 커피인데. 너치 커피다. 나 설탕 들어간 거 싫다. 설탕 싫다. 나 한 번 먹어. 그래. 잡으려거든요.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뽑으면 됩니다. 네, 뽑으면 되니까요. 예, 왜냐면은 지금 뒤에 축적된 솔직히 솔직히 이게 원래 해설은 해설도 하고 이러면 우리 텐션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근데 인생에서의 어떤 짜릿함은 와, 점점 끊는데 저희 만담 잘했습니다. 그 정도 만담. 와,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반반이에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방 열. 와! 아니 은산 탄주. 와! 저희 방. 와, 역시 열열 고마워요. 와, 클라스 진짜 다르네요. 아 맞다. 역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왔네. 제가 방송을 잠시 못 하고 있는데 글을 안 남기고 와서 방송하는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은산 탄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노력한다고 진짜 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잠 오고 잤잖아. 캡틴들 이렇게 보면 잠 오잖아. 잠깨라고. 역시 잠깨라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역시 은사탄수님. 와 흐름을 알아. 와 진짜 흐름을 아신다. 천개 흐름이었는데. 와 예? 예? 와 흐름 진짜. 네, 재호 형이 뭔가 손가 배터리라서 그렇지 뭔가 움직임이 잘해온 것 같아. 와, 자전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김성현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요? 이재호 선수 눈이 좀 커졌어요. 잠 깬 것 같은데 야마토코 맞으니까. 그렇죠. 얘는 야마토코 맞으니까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짜증나네. 잠 깨버렸습니다.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배틀코리아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자원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아니죠. 자원 엄청 많아요 서로. 많다고요 아직? 많아요. 미네랄은 많아요. 가스, 가스가 한 제가 봤을 때 한 3,000대예요. 와 3,000. 와. 와 이거 진짜 사기 아닙니까 저거? 오! 와! 와! 시부! 와! 김성현 끝내겠다. 나는 더 이상 잠 오는 거 싫다. 맞습니다. 나왔어 진짜 나왔습니다. 진짜 오 하나 또 잡죠? 와 야금야금. 어, 야금야금 이득 보는 거야. 이렇게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제 만화 썼죠? 그러면 얼마 기다려야 돼요? 150초 기다리고 쓰고 150초 기다리고 쓰고 150초 또 기다리고 쓰다 보면 이깁니다. 언젠가는 이겨요. 와 언젠가는 150초씩.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42분이면요. 군사일. 야 아니 태태전이 봉준이가 청소를 하게 만드는 청소가 더 재밌거든요. 청소가 더 재밌죠. 예, 맞습니다. 아 솔직히 김봉준 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청소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청소를 태태전은 청소를 하게 만듭니다. 와, 아 근데 이긴 것 같은데 파부가. 와 역시 아트 제가 봤죠. 파부가 유리해요. 유리한데 언제 이길지 몰라요. 갔다가 그냥 와요. 와, 아 우리 또 와 저희 방에서 또 와, 와, 뭐죠? 와 진짜 역시 남캠이네. 예? 와 자리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와 자리 잡았어요. 와 이번 팀을 먹으면 점점 이제 김선영 쪽으로 바뀌거든요. 오 갑니다. 와 간다. 여기 이재호 입장에서 용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레이스가 왜 이렇게 없죠? 레이스도 너무 없고 골리앗으로 전향했거든요. 오 골리앗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데트크로죠? 어 근데 지상군이 많아요. 지상군이 형 너무 많아요. 와 와 이것도 근데 이래도 근데 이래도 김정이 좋아. 근데 이제 서로 자원이 없나봐요 이제.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와 이거 어떻게 와 200개 와 감사합니다. 와 뭐야 제가 도저걸 방송 가끔씩 보는데 도저걸 방송보다 이거 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쓰고 원래 스티커 회장님이라서 별뽕은 잘 안 쓰시거든요. 예. 봉준이한테 봉준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아 예. 와 제가 도저걸 방송 보는데 도저걸보다 더 잘 뽑아. 슬퍼버리네. 슬퍼버리네. 와 이제 서로 이제 자원이 많이 없어요. 이 멀티 중앙 멀티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하는데 배트코르저가 굉장히 좋잖아요. 신났죠? 끝났어. 와 진짜 선수가 더 졸려. 진짜 선수가 더 졸려서 그냥 뒤지쳤어. 와, 와 이 친구 와 커피 마셨네 경기장. 와 진짜 힘들었네요 진짜. 와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이러면 뭐 애가 가는 거야? 아, 이거 끝났다. 다 끝났어. 나도 소용이 없다. 야마톨 이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잠 깼어요. 드디어 잠 깼어요. 진짜 잠 깼다. 드디어 잠이 깼습니다. 오히려 게임 끝난 게 더 행복해 그렇죠. 보여. 와, 행복해. 행복해. 아, 행복해. 와, 끝났어. 와, 진짜 김범준 약간 그냥 자객 맹키로서님 그냥 소리 소리 소문도 없이 그 불타는 백민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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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갈 거거든. 아, 역시 역시. 여러분들 그거 뭐야 흐름만 끊기게 리밤 안 하고 바로 스파키즈 합동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렇죠. 흐름만 끊기게 바로 스파키즈 합동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와 근데 우리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내면서 진짜 오랜만에 모이지 않나? 그렇게 모이니까 와 역시 우리 브라더들 브라더 브라더들 진짜 브라더 얼굴이 좋아졌다 다들. 와 봉준이도 이제 뭐야 운동하잖아 요즘에 교육대 들어갔던가 교육대 들어갔는데 와 힘들어 보이더라 빡세 보이더라 빡세 보이더라 한숨 바로 나야죠. 여기서 이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인터뷰까지 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탈락이 아니라서 왜냐면 이게 그 뭐야 듀얼 방식이거든요. 네. 오케이 인터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인전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겨서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 듣고 있어요. 네. 와, 근데 와.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왔네. 보다 더 많기 때문에 네, 개인전의 능력만으로 지금은 또 승자전으로 올라가 이경호 팀이죠. 네, 그렇죠. 아, 여성분들이 많이 왔다. 패타전 40분 넘는 장기전 끝에 김성현 선수 이경호 팀이 결국에는 스코어 3대1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대욱 팀은 끝난 게 아닙니다. 패자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예, 이렇게 또 이 분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바로 이 4패트에서 또 증명이 됐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장기전, 그런 패패전의 그걸 보여주면서 와, 개인전 전승해버리네.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 전승. 와, 개인전 진짜 와, 진짜 강력하다. 와, 개인전 최강팀. 개인전 최강팀. 모두들이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3대 1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오늘 승리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중심에 이영호 선수가 있는데 우리 높일게요.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예. 일단 저희 컨셉이 원래 개인용 몰빵이라서 원래 컨셉대로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승자 결승 올라갔으니까 다음 경기에도 예,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으로서 마지막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청난 장기전 태태전이 나왔는데요. 근데 뭔가 예상됐어요. 뭔가 이제 김상현 선수하고 이재호 선수 둘 다 엄청난 장기전을 잘하는 선수라서 둘 다 서로 장기전 자신 있다 보니까 장기전 할 것 같았는데 네. 레이스 싸움이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장기전이 됐는데 배틀 싸움을 좀 빨리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김성현 선수 지금도 표정이 똑같아요. 아에서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김성현 선수에게 솔직히 김성현 선수 진짜 아무 안 하려고 했는데 끝에 승리했다는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이겼다는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대각선 보고 이제 재호 형이 애초에 반대 그린 운영을 짜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가겠구나 했는데 많이 길게 갔는데 이제 레이스 소모전하고 이제 제가 배틀 가는데 재호 형이 계속 레이스 고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태태전에서 정말 기계 같은 플레이 거기다가 엄청난 승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상 태태전만큼은 내가 최강이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일단은 태태전이 와! 재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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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없지 않아 있어. 마음이 없는 소리. 대가야지 마음에 있는. 스피드한 경기 많이 보여드릴게요. 와, 또 스파키즈 또 방송한다고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그가 나온 이후에 도대체 많은 반응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다시는 티플 안 나갈게요. 네. 아, 왜요? 야, 이렇게 되면 티플 나올 사람이 없는데요. 나올 사람이 없는데요? 네. 야, 아니 그 이영호 선수, 네. 김성현 선수 티플 안 나가면 이제 이영호가 다른 종족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둘이 나오는 게 어떨까요? 아니 우리 팀은 네. 뭐
윤종이도 안 나간다 그러고 뭐 다, 저도 안 나간다 그랬는데 뭐 팀플 그냥 안 나갈게요 그러면 아, 아 원래 장난이고요. 다음번에는 재기 뽑기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있게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돌리기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승리의 주역 아웃사이드 도적 선수 잡아낸 그 정윤준 선수의 그 놀라운 플레이에 이제 많은 분들 찬사를 보내줬거든요. 네. 네 그 심리전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리버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봤는데 아니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뭐 차지가 넘치나요? 네 그냥 저번 경기도 그렇고 오늘도 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영호가 이거 리그 한다고 할 때 바로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네 영호는 제 실력을 안 거죠. 네 숨어있던 실력을. 네. 와 그럼 가세 남자. 예 그러면 좀 이 정도라면 거의 우승을 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팀플이에요. 정윤종 해설, 아 정윤종 해설이 네. 옛날에 해설했죠. 옛날에 해설했어요. 옛날에 했었어요. 했었어요. 제가 익숙합니다. 네. 그 이 팀플의 그 해답을 좀 찾자면요. 팀플의 해답보다는 그냥 개인전을 네 경기 중에 세 경기 이긴다는 마인드로 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죠. 네. 네. 아 근데 팀 저희가 저그가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는. 저는 두 번 나갔으니까 이제 성현이랑 영호가 예, 한번 팀 짜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군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네, 돌아가면서 이제 꼬인 부분에서 더 꼬이겠다. 자 얘기 남겨뒀는데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영호 선수 팀장으로서 이 팬분들에게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 경기도 최종 결승이니까 승자전 결승이니까 승자전 결승이니까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길 거고요. 다음 경기 한번 팀플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현, 이영호, 정윤종 선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개인전에서 워낙 이제 이 선수들이 카리스마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아니네요.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해냈죠. 아, 네. 네. 팀플레이는 그냥 마음 가볍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왜 개인전 안에서 확실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아니 막말로 얘 이 얘도 나갔는데 아 와 자 일단은 예 원래 3,300명 3,300명 저도 맞습니다. 와 자 일단 그 뭐야 끊고 가려고 했는데 예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맨날 이제 보던 사람들만 보는데 갑자기 이제 끊고 가면은 시청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안 끊고 바로 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예 뭐 네. 저희끼리 뭐 존댓말 쓰지 말고 네. 예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네. 예예자 네. 일단 잠시만요 좀 뒤로 좀 이렇게 그 뭐야 밥 안 드셨죠? 밥 다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예 근데 밥은 안 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왔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 우리 텐션 올리려고. 아,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소주 한 병 원샷을 해야지, 그, 당시에. 아, 실수하시네요.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좀 뒤로 와주시오. 예. 자, 우와! 일단, 스파키즈 합동 방송. 예. 정말, 저희끼리 하면은, 예. 좀 그래서 몰래 온 손님. 와 누군데? 네. 나 진짜로 몰라. 아니 얘가 저희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한지원 씨요. 아. 한지원? 한지원? 와 여자 게스트? 와 잠시만요. 일단 여기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몰래 온 손님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야? 와. 몰래 온 손님? 예.